将视线转向韩国。在韩国，随着人们健康和环保意识的提升，用人造肉来代替真实肉类的需求在快速的增长。那么根据最新的预测，今年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或将同比增长近30%。我现在是在首尔市内一个知名的商圈，那最近啊，不仅是在附近的餐厅里面可以吃到用人造肉制作的汉堡或者是三明治，那上班族们呢是也可以很容易的在附近的便利店里面买到用人造肉制作的各种商品。那现在像我手上拿着的这样一个三角包饭啊，里面的拌饭酱呢就是用人造肉制作而成的。那不仅是三角包饭，像现在的人造肉便当以及人造肉肉干等产品啊，在便利店是也很有人气。目前呢，除了销售渠道的多样化之外呢，人造肉食品的种类啊，是还从常见的牛肉和猪肉扩展到了金枪鱼等水产品。韩国国内开发的首款人造鸡肉、人造鸡蛋呢，是也相继面世。近年来，禽流感和非洲猪瘟疫情啊，在韩国是反复的爆发，影响到了禽肉的供给。韩国社会认为，人造肉既有助于提高粮食的安全，同时呢，还可以保护环境。韩国农林畜产食品部最新的数据就显示，随着肉类的消费增长，韩国畜牧业的温室气体排放量从2017年的910万吨增加到了2020年的近1000万吨。同期，家畜类的粪便排放量啊也增加了近350万吨。那出于环保的考虑呢，人们对于人造肉的喜爱度啊就有所上升。尤其是对于新鲜的事物感兴趣的年轻人，那近半数啊都有过购买或者是品尝过人造肉。根据研究机构的预测，今年呢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有望突破200亿韩元，也就是约合人民币1.1亿元，同比增长28.3%。目前呢，韩国的主流人造肉啊都是植物肉，那也有极少数呢是细胞的培养肉。对于研发的费用和技术啊都有着很高的要求。尽管如此，以韩国大企业为首的很多食品企业呢，相信这就是未来的大势所趋，先后是创立了专门的人造肉品牌，甚至呢还开设了只卖人造肉的快餐店等。为了进一步促进行业的发展，本月韩国宣布放宽人造肉的食品标识限制，将在明年修改相关的条例，允许包装上使用肉类零添加等广告语，方便消费者选购。那也有意见就指出，目前呢韩国的人造肉市场是仍处在发展的初期，不少产品的定价比肉还昂贵，急需培育新的市场，并且呢实现大批量的生产才有可能压低价格。同时呢，人造肉的口感啊是也有待提升，在通过技术革新彻底的改善肉质和烹饪方式之前，估计呢还很难实现真正的大众化。将视线转向韩国，在韩国，随着人们健康和环保意识的提升，用人造肉来代替真实肉类的需求在快速的增长。那么根据最新的预测，今年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或将同比增长近30%。我现在是在首尔市内一个知名的商圈，那最近啊，不仅是在附近的餐厅里面可以吃到用人造肉制作的汉堡或者是三明治，那上班族们呢是也可以很容易的在附近的便利店里面买到用人造肉制作的各种商品。那现在像我手上拿着的这样一个三角包饭啊，里面的拌饭酱呢就是用人造肉制作而成的。那不仅是三角包饭，像现在的人造肉便当以及人造肉肉干等产品啊，在便利店是也很有人气。目前呢，除了销售渠道的多样化之外呢，人造肉食品的种类啊是还从常见的牛肉和猪肉扩展到了金枪鱼等水产品。韩国国内开发的首款人造鸡肉、人造鸡蛋呢，是也相继面世。近年来，禽流感和非洲猪瘟疫情啊，在韩国是反复的爆发，影响到了禽肉的供给。韩国社会认为，人造肉既有助于提高粮食的安全，同时呢，还可以保护环境。韩国农林畜产食品部最新的数据就显示，随着肉类的消费增长，韩国畜牧业的温室气体排放量从2017年的910万吨增加到了2020年的近1000万吨。同期，家畜类的粪便排放量啊也增加了近350万吨。那出于环保的考虑呢，人们对于人造肉的喜爱度啊就有所上升。尤其是对于新鲜的事物感兴趣的年轻人，那近半数啊都有过购买或者是品尝过人造肉。
根据研究机构的预测，今年呢，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有望突破200亿韩元，也就是约合人民币1.1亿元，同比增长28.3%。目前呢，韩国的主流人造肉啊都是植物肉，那也有极少数呢是细胞的培养肉。对于研发的费用和技术啊都有着很高的要求。尽管如此，以韩国大企业为首的很多食品企业呢，相信这就是未来的大势所趋，先后是创立了专门的人造肉品牌，甚至呢还开设了只卖人造肉的快餐店等。为了进一步促进行业的发展，本月韩国宣布放宽人造肉的食品标识限制，将在明年修改相关的条例，允许包装上使用肉类零添加等广告语，方便消费者选购。那也有意见就指出，目前呢，韩国的人造肉市场是仍处在发展的初期，不少产品的定价比肉还昂贵，急需培育新的市场，并且呢实现大批量的生产，才有可能压低价格。同时呢，人造肉的口感啊是也有待提升，在通过技术革新彻底的改善肉质和烹饪方式之前，估计呢还很难实现真正的大众化。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김승혁강사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 CCTV 뉴스를공부해보시겠습니다보시면요将视线转向韩国，在韩国，随着人们健康和环保意识的提升，用人造肉来代替真实肉类的需求在快速的增长。那么根据最新的预测，今年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或将同比增长近30%이라고이야기를했네요그래서이표면에나오죠그래서将바자하고똑같죠명사앞에나오면그래서시선을转向韩国한국으로돌려보자자이번에는한국소식을보시겠습니다在韩国한국에서随着뭐하면서여러분도健康사람들의건강과환보의식환경보호에대한의식이提升높아짐에따라서용代替를썼죠用什么什么来뭘로人造肉인공육이죠인공육으로真实真实는요리얼을이야기합니다실제육류를대체하고자하는需求수요가在지금快速的增长빠른속도로수요가늘어나고있는데요那么根据预测죠예측에따르면最新的预测최신예측에따르면今年올해한국의人造肉市场规模한국의인공육시장의규모가或아마도将同比동기대비죠그래서将은여기서는미래시제로쓰였어요그쵸그래서동기대비增长近三成거의成은할이니까3할거의 30% 가까이늘것이다라고이야기를했네요특파원이나와서이야기하죠我现在是在首尔市内的一个知名的商圈最近不仅是在附近的餐厅里面可以吃到用人造肉制作的汉堡或者是三明治上班族们也可以容易在附近的便利店里面买到用人造肉制作的各种商品자여기까지잠깐보시면요我现在是저는지금요在어디에首尔市内的서울시에내一个知名的商圈유명한상권에나와있습니다最近최근에요不仅是在附近的부근의餐厅里面식당에서可以吃到먹을수있으니까吃到了죠그래서먹을수있다用人造肉인공육으로制作的만든汉堡햄버거나或者是三明治샌드위치를먹을수가있고요상반주만직장인들도거의容易쉽게손쉽게在附近的便利店里面부근에있는편의점에서买到살수있다用人造肉制作的인공육으로만든各种商品각종상품들을살수가있는데요那现在我手上拿着的这样一个三角包饭里面的拌饭酱呢就是用人造肉制作而成的자지금我手上제가손에拿着的들고있는这样이런一个三角包饭삼각김밥이죠이삼각김밥은里面的拌饭酱안에들어가는김밥이소스가요就是用人造肉그안에들어간속이인공육으로制作而成만든的것입니다不仅是三角包饭像现在的人造肉便当
肉干等产品在便利店也很有人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부진시 뭐뭐뿐만 아니라 삼겹包饭, 삼각김밥 말고도요. 像, 예를 들어서 현재도 요즘은 人造肉便当, 便当은 일본말 벤또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인공육 도시락을 이야기합니다. 도시락 그리고 이제 人造肉干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포, 인공육 육포 드셔보셨어요? 하여튼 이런 제품들도 便利店에서 也很有人气, 아주 인기가 있다.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目前除了销售渠道的多样化之外, 人造肉食品的种类还从常见的牛肉和猪肉扩展到了金枪鱼等水产品。韩国国内开发的首款人造鸡肉 人造鸡蛋也相继面世，我也를 했네요. 目前 현재 除了之外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销售渠道, 판매 루트, 渠道는 루트 경로예요. 그래서 판매처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판매하는 곳이 多样화, 다양해진 것. 그 외에도 人造肉食品的种类, 인공육식품의 이런 종류가 하이도 총 뭐에서 扩展到 뭐까지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젠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소고기나 주로 돼지고기에서 扩展到了, 요즘 이런 것도 나오네. 진창위 하면 바로 참치죠. 참치 같은 수입산품, 수산물까지 확대가 됐어요. 한국 국내에서 개발한 소관 첫 번째 런造鸡肉, 인공육으로 만든 닭고기, 그리고 인공육 인공으로 만든 달걀까지도 샹지 연달아 면시. 면시라는 건 얼굴을 세상의 모습을 짜잔 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近年来, 禽流感和非洲猪瘟疫情在韩国反复爆发，影响到了禽肉供给。韩国社会认为，人造肉既有助于提高 粮食的安全，同时还可以保护环境，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近年来, 최근 몇 년 사이, 최근 들어서 禽流感, 옛날에는 조류독감이라든 조류인플루엔자, AI라고 하죠. 그리고 非洲, 아프리카, 주원 하면 돼지 열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在韩国反复爆发, 더 때는 빠져도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影响到了, 뭐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禽肉. 禽하면은요, 가금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돼지고기나 가금류나 아니면 이런 고기들의 육류의 공지,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人造肉, 이 인공육이라는 게 지, 할 수 있다, 有助于, 뭐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提高 량식의 안전, 식량 안전을 더 높이는데, 식량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먹거리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의 보호환경, 환경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농림 수산식품부 최신의 수据就 显示, 随着肉类的消费增长, 韩国畜牧业的温室气体排放量从2017年的910万吨增加到了2020年的近1000万吨，同期家畜粪便排放量也增加了近350万吨。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자, 한국농림이 축산식품부죠. 가축에서 이렇게 기르다 할 때는요, 쉬라고 읽어요. 하지만 가축이 될 때는 자추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쉬하고 축, 이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농림축산식품부, 뭐 기를 때, 뭐 기르고 이런 느낌일 때는요, 쉬라고 읽고, 그리고 가축에 됐을 때는 자추라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그래서 수주 显示 이제 너무 많이 봤죠. 수위저 뭐하면서 肉类的 육류가 消费增长,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畜牧业, 한국의 목축업, 축산 목축업의
원시气体 발放량, 원실가스 배출량이죠. 그래서 원실가스 할 때 원시气体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원시가스 배출량이 총 증가했다죠. 그래서 2017년, 2017년에는 910만 톤이었는데 증가했다. 2020년, 2020년에는 1000만 톤, 거의 1000만 톤에 가깝게 늘었어요. 동치 같은 기간, 자초 가축들의 분변 분뇨, 그렇죠? 분뇨 발방량, 이 배출량도 증가하러 찐 350만 톤. 아유, 가축의 분뇨 배출량도 거의 350만 톤이 늘었다고 하네요. 추후의 환보도 考虑, 그러면 또의 人造肉的 喜爱度 有所上升, 尤其是对于 신鲜的食物 感兴趣的年轻人, 近半是都买过或者 是品尝过人造肉. 자, 그래서 이 편도 정말 많이 써요. 出于什么什么考虑, 어떤 점을 고려해서, 그래서 환보, 환경을 생각해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이 뭐에 대해서 런자로우의 시야이도, 인공육에 대한 선호도가 요소상성, 조금은 높아졌어요. 尤其是 특히 또유 누구한테 뭐에 신신의 신선하고 새로운 사물에 관심취다 흥미를 잘 느끼고 관심을 보이는 年轻人 젊은 사람들은요 近半数 거의 절반 정도가 특파원이 요구买购买 그냥 购买过 구매한 적이 있고 或者是 品尝过 맛본 적이 있다 人造肉 여러분 드셔보나요 보셨나요 인공육 根据研究机构的预测 今年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有望突破200亿韩元，也就是约合人民币1.1亿元，同比增长28.3%。자，根据预测中，연구한 연구 기간에 예측에 따르면요, 올해 한국의 人造肉市场规模有望突破 얼마 얼마. 외워버리세요. 이건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요왕이라는 게요, 원말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말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국의 인공육 시장 규모가 200억, 예就是 유에허 런미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위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천만 위안 정도를 넘어설 거고요. 동비, 지난해 같은 기간 동기 대비 성장 28.3%, 그렇죠? 그래서 28.3%가 더 늘 거라고 하네요. 目前 한국의 주류 런자肉都是植物肉, 也有极少数 是细胞培养肉，对于研发的费用及技术都有着很高的要求。 자, 현재 한국의 주류가 되는 人造肉, 인공육은요, 都是植物肉, 식물육이에요. 즉, 식물성 성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也有极少数, 극소수로는 뭐가 있다? 细胞培养肉, 세포배양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로 배양한, 세포배양육이 있는데요. 对于 뭐에 대한 연파, 얘는요 연구잖아요. 리서치라고 하는 파장, 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R&D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费用, 비용과 기술, 기술에 또 요정한高的 요청, 직역을 하면은요 아주 높은 요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거죠. 尽管如此, 이 한국 대기업에 위수다. 한도 식품기업에 상신. 저就是 미래의 대시소취. 先后 창립了 전망의 人造肉 品牌. 甚至还 开设了 直卖 人造肉的 快餐店 등. 그렇다고 하네요. 못 가봤어요, 저도. 尽管如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정말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긴 하지만 이 什么什么 외쇼, 뭐뭐를 필두로 하는, 뭐뭐를 대표로 하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을 필두로 하는 헌도 식품지에 많은 식품 관련 업체들이 상신 믿고 있어요. 这就是 이것이야말로 未来的 미래의 大事 대세 소취, 대세가 하는 것, 즉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先后 창립了, 先后는요 연달아 선호라 는 연이어 창립을 세웠어요. 전문 전문적인 人造肉 品牌, 바로 인공육 브랜드를 만들고요. 심지어 또
개업까지 했어요. 즈마이, 멋만 판매하는 런자로 인공육만을 판매하는 콰이찬디엔더, 바로 패스트푸드 정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为了进一步促进行业的发展, 本月韩国宣布放宽人造肉的食品标识限制, 将在明年修改相关条例允许包装上使用肉类零添加等广告语方便消费者选购라고 했네요. 为了进一步促进发展이죠. 그래서 업계의 더 발전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하여 本月 이달에 12월이었어요. 한국宣布 한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放宽限制하면요, 규제를 완화하다, 제한을 완화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런자로 인공육의 食品标识限制, 식품 표기에 대한 제한을 규제를 완화했대요. 그래서 将在明年 내년에 시우가의 条例죠,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할 거고요. 뭐하도록 允许, 뭐를 허락해요? 包装上, 그 인공육 포장에 使用, 사용해요. 肉类 零添加, 육류 재료 첨가, 무첨가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돼서 方便消费者选购,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해서 그것을 골라서 구매하는 데 더욱더 편의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也有意见指出, 目前韩国的人造肉市场 仍处在发展初期，不少产品的定价比肉还昂贵，急需培育新的市场，并且实现大批量的生产，才有可能压低价格。 자,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런 의견들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온다는 거죠. 현재 한국의 런자로 시장, 인공육 시장은요, 还处在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발전 초기,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샤오 제품의 띵자, 그리고 많은 제품들의 정가가 비록 실제 전시의 로레, 진짜 육류보다 하이 앙꿰, 어우 비싸 비싸. 그렇기 때문에 지슈, 뭐가 시급하다, 배위신의 시장, 새로운 시장을 길러내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빙체 시현, 이루어내야죠. 대량의 생산, 대량 생산을 한 번에 대량으로 탁탁 생산할 수 있게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자유可能, 그래야지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다? 야디지아가 가격을 탁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 런자로의 口感 也有待提升, 在通过技术革新 彻底的改善 肉质和烹饪方式之前, 估计 还很难实现 真正的大众化, 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죠. 동시에 런자로의 口感, 식감이에요. 그래서 인공육 먹었을 때 식감도 약간 실제 고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有待提升, 有待는 뭐뭐를 필요하다, 뭐뭐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감도 좀 개선하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과 기술 거신, 그리고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하여 처리 가이상, 완전히 개선해야 돼요. 로즈, 육질과 펑런 방식, 이 조립 방식을 개선하기 전엔 꾸지 하면 아마도 뭐 할 것 같다, 헌난 시현, 이루기는 힘들 것 같다, 정말 힘들 것 같다, 전정의 대중화, 진정한 대중화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어떠세요? 오늘 인공육 드셔보는 거.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짜이젠. 将视线转向韩国，在韩国，随着人们健康和环保意识的提升，用人造肉来代替真实肉类的需求在快速的增长。那么根据最新的预测，今年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或将同比增长近三成。我现在是在首尔市内一个知名的商圈，那最近啊，不仅是在附近的餐厅里面可以吃到用人造肉制作的汉堡或者是三明治，那上班族们呢，是也可以很容易的在附近的便利店里面买到用人造 人造肉制作的各种商品。那现在像我手上拿着的这样一个三角包饭啊，里面的拌饭酱呢，就是用人造肉制作而成的。那不仅是三角包饭，像现在的人造肉便当以及人造肉肉干等产品啊，在便利店是也很有人气。
目前呢，除了销售渠道的多样化之外呢，人造肉食品的种类啊，是还从常见的牛肉和猪肉扩展到了金枪鱼等水产品。韩国国内开发的首款人造鸡肉、人造鸡蛋呢，是也相继面世。近年来，禽流感和非洲猪瘟疫情啊，在韩国是反复的爆发，影响到了禽肉的供给。韩国社会认为，人造肉既有助于提高粮食的安全，同时呢，还可以保护环境。韩国农林畜产食品部最新的数据就显示，随着肉类的消费增长，韩国畜牧业的温室气体排放量从2017年的910万吨增加到了2020年的近千万吨，同期家畜类的粪便排放量啊也增加了近350万吨。那出于环保的考虑呢，人们对于人造肉的喜爱度啊就有所上升，尤其是对于新鲜的事物感兴趣的年轻人，那近半数啊都有过购买或者是品尝过人造肉。根据研究机构的预测，今年呢韩国的人造肉市场规模有望突破200亿韩元，也就是约合人民币1.1亿元，同比增长28.3%。目前呢，韩国的主流人造肉啊都是植物肉，那也有极少数呢是细胞的培养肉。对于研发的费用和技术啊都有着很高的要求。尽管如此，以韩国大企业为首的很多食品企业呢，相信这就是未来的大势所趋，先后是创立了专门的人造肉品牌，甚至呢还开设了只卖人造肉的快餐店等。为了进一步促进行业的发展，本月韩国宣布放宽人造肉的食品标识限制，将在明年修改相关的条例，允许包装上使用肉类零添加等广告语，方便消费者选购。那也有意见就指出，目前呢韩国的人造肉市场是仍处在发展的初期，不少产品的定价比肉还昂贵，急需培育新的市场，并且呢实现大批量的生产，才有可能压低价格。同时呢，人造肉的口感啊是也有待提升，在通过技术革新彻底的改善肉质和烹饪方式之前，估计呢还很难实现真正的大众化。